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극심한 거래 절벽에 빠져 있는데요. 이러한 거래량 감소가 향후 서울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의 주택 안정세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지 향후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발표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동 데이터를 보면 작년 9월 달에 7,003건이었던 거래량이 10월 달에는 11,523건으로 증가했다가 11월 달에 11,480건, 12월 달에 8,006건으로 조금씩 감소했었는데 12·16 부동산 대책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난 올해 1월 달에는 1,801건으로 조금이 아니라 대폭 감소하게 된 거죠. 여기서 서울 전체가 아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감소폭이 좀 컸던 상위 6개 구를 보면 성동구가 가장 감소폭이 컸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351건에서 올 1월 달에 37건으로 약 89.5%가 감소했고요. 두 번째는 강남구네요. 작년 12월 달에 301건에서 올 1월 달에 37건, 약 87.7%가 감소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포구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295건에서 올 1월 달에 37건, 약 87.5%가 감소했고요. 네 번째는 송파구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374건에서 올 1월 달에 49건, 약 86.9%가 감소했고, 서초구는 작년 12월 달에 235건에서 올 1월 달에 41건, 약 82.6%가 감소했고요. 마지막 용산구는 작년 12월 달에 133건에서 올 1월 달에 31건으로 약 76.7%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표를 잘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강남 3구와 마, 용, 성, 마포, 용산, 성동구가 보이죠. 최근 수개월 사이에 가장 가격이 많이 올랐던 곳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곳들입니다. 돈 되는 곳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곳들이 왜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했을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124만 8,588가구 중에서 시세 15억을 초과하는 비중은 16.1%인 20만 1,424가구예요. 그런데 이 20만 1,424가구 중에서 87.7%인 17만 6,698가구가 바로 이 6개 구에 강남 3구와 마용성에 밀집되어 있던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했던 12·16 부동산 대책에 직격탄을 맞았던 겁니다. 강력한 규제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었고 대출 규제 때문에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은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사고 싶어도. 그래서 실제로 시세보다 1억 낮게 나와도 거래가 쉽게 되지 않았던 거고 일부 거래가 된 것들은 그만큼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겠죠.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2.5억에서 3억 정도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으니까요. 그럼 이번에는 감소폭이 조금 적었던 또 구를 보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192건에서 올 1월 달에 137건으로 약 28.7%가 감소했고요. 가장 감소폭이 적었네요. 두 번째는 종로구인데 작년 12월 달에 72건에서 올해 1월 달에 28건, 약 61.1%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종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예요. 종로구는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원래 주택이 좀 적은 지역입니다. 종로구는 조금 예외로 보셔야 되고 은평구는 작년 12월 달에 284건이었는데 올 1월 달에
101건으로 약 64.4%가 감소했고요. 마지막 금천구는 작년 12월 달에 120건에서 올 1월 달에 40건으로 약 66.7%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들은 왜 이렇게 감소폭이 적었을까? 앞선 감소폭이 컸던 강남 3구나 마용성은 15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밀집지역이었다면 지금 보신 강북구나 종로구, 은평구, 금천구는 9억 이하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즉,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를 받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하향천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높이가 낮아진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대출 못 받아서 못 사니까 좀 더 낮은 가격 사야지, 좀 더 낮게, 이렇게 낮게 오다 보니까 9억 이하 이런 중저가 주택에 어느 정도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호가도 상승하게 됐고요. 제가 앞번 영상에서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을 초과했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9억 이하 중저가 주택에 수요가 몰리면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된 것, 이것도 한몫했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감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서울의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말하는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 지금의 좀 가격 하락, 이 가격 하락이 시장의 힘이 아니라 정부의 힘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사고파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금액이 떨어진 게 아니라 정부가 강력한 규제로 강압적으로 낮춰놓은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의 규제가 어느 순간 느슨해지면 집값은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정부에서는 그러죠. 앞으로 집값이 반등할 기미만 보이면 바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지금 정권에서의 문제죠.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정책마저 같이 바뀌어버린다면 그때는 언제든 집값이 반등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가져오려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 주택 경기가 얼어붙죠. 쉽게 말하면 집 장사 안 한다고요.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데 집을 안 지을 거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발을 뺄 수 없는 상태라면 진행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다 관망할 테니까 집을 짓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문제, 일단 고용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연관 산업들, 가장 먼저 건설 경기, 그리고 예를 들자면 바로 저희들,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나마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를 아직 잃지 않았지만 제 주위에 중개업 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계약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힘든 부분들이 모이고 모이면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겠죠. 경제 저성장. 지금도 2% 간당간당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률이 저하되면 또 어느 순간에는 경기를 부양시켜야겠죠. 그러려면 또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그러면 집값은 또 올라갈 거고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해서 집 장사 안 하게 되면 서울에 주택 공급이 감소하겠죠. 새 아파트가 더 희소해질 겁니다. 그럼 역시도 이것도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량은 늘어나야 됩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그 대안을 발표했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6월까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판다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를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요건이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주택이에요.
좀 풀 거면 좀 시원하게 풀던가. 10년 이상이면 아 이게 과연 그런 물건들이 많이 시장에 나올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주택이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막 지어진 건물, 신축한 건물을 사서 10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파는 것들, 판다. 이런 것들과 아니면 정말 정말 30년 넘어가지고 이제 뭐 리모델링이든 뭐 정비 사업이든 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서 좀 돈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시중에 나온다면 좀 그래도 뭐 거래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곧 힘들 겁니다. 왜? 대출이 안 되니까. 돈이 없으면 못 사요. 그리고 그 외의 물건들은 쉽게 말해서 단물 다 빠진 것들이에요. 전 주인이 차익 볼 거 다 보고 이제 단물 다 빨아먹고 파는 것들이에요. 좋은 물건들이 많이 안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좋은 물건들도 많지가 않은 게 사실 다주택자는 이미 증여든 주택임대사업자든 보유 전략 다 세워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살만한 것들 시장에서 좋은 물건들은 시장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 나온다 하더라도 대출 규제 때문에 사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 지금 거래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거래량 감소는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내용입니다. 앞으로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답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언급한 이유는 어떤 분이 제 영상 보시고 댓글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대장님, 앞으로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분이 왜 저를 대장님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입으로 한 번도 대장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뭐 어쨌든 제가 이제 댓글로 쓰다 보니까 길게 쓰지 못하고 짧게 답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영상에서 좀 짧게 언급해보자면 정부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쳐갈 것인가에 따라서 서울 집값의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부 정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절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시장, 그러니까 수요 공급이 주를 이루고 여기서 문제가 있을 때 살짝 도와주는 형식으로 정부가 규제 펼치는 이런 그림이 돼야 되는데 이제 워낙 그동안에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정말 깊게 관여해서 거의 주가 돼버린 이런 그림이 됐는데 만약에 정부가 지금처럼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나 1주택자나 모두가 부담이 되는 이런 정책을 편다면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 거래량 감소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겠죠. 하지만 그 가격 하락이 의미가 없는 하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미가 없다는 건 만약에 9억짜리 아파트가 5억이 됐습니다. 떨어져서. 근데 그 5억짜리를 집이 없는 사람이 편하게 그 집을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5억은 됐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그 집을 살 수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집을 누가 사느냐? 네,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집을 사게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2013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쳤을 때 집값 저점에서 그때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많이 샀느냐? 아니죠. 그 당시에도 집을 가진 사람이 집을 샀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하락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 감소 그리고 경제 저성장, 그러니까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규제를 또 풀어야 되는데 그럼 또 당연히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정책이라면 집값을 잡기는 힘들 것 같다. 강제적으로 어느 지점까지는 하락을 시키겠지만 언젠가는 반등할 수 있는 건 항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집값도 떨어뜨리면서 거래량도 늘리고 그리고 공급 걱정 없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주택자가 느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는 줄고 1주택자가 늘어나는 이런 정말 이상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니냐, 그런 방법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 있습니다. 신의 한 수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언급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언급했다가 나중에 정말 정부가 그런 정책을 폈을 때 누군가가 아니 유튜브가 한 말을 정부 하고 따라하고 있네 라고 할까봐 정말 일개 유튜버 나부랭이가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에 흠집을 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언급은 못하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방법을 택한다면 그때는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될 거고 우리가 잠을 자는 공간, 이 잠자리로 돈을 버는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량 감소는 주택시장 안정세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부분에서 불안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서울 집값의 향방은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의 한 수를 정부가 펼쳐서 서울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